자, 오늘 김민수 대표가 가지고 온 기대에도 괜찮을 종목 KCC입니다. KCC 오늘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자, 건자재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잘 나오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KCC 오늘 올라갈 수 있을 이유고요. 아니다, 오늘 조금 힘들 것이다. 이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KCC 과연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KCC입니다. KCC에 대한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확인해볼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긍정적인가요? 네. 시장의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네. 첫째로는 건자재 관련돼서 어떤 전반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KCC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도료죠. 페인트 이쪽에서 국내 최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쵸. 게다가 또 건축 내장재 복합적으로 다 있죠. 대표적으로 보온 단열재 석고보드 이런 쪽과 함께 또 창호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와 함께 다 건자재 관련된 쪽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첨단 소재 관련된 쪽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실리콘 관련된 쪽은 최근에 이쪽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생산하는 입장 쪽에서는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회사를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선박 관련된, 그래서 선박 기자재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선박 도료용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자동차용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건설업황이 아니라 전방업황은 조선이나 또 자동차도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지분, 이 부분도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시장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삼성물산 9%를 갖고 있고요. 한국조선의 양 6.6%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인트를 납품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장사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뚜렷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주당 순자산이 57만 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6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적은 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매출액이 8%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75%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못 보여주던 수치들, 특히 워낙 그동안에 건설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과 함께 이를 이제 반전시킬 만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는데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ER 10배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게 되면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KCC에 대한 일단은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네요. 뭐 관련된 산업, 전방 산업 이야기도 너무 막 좋고. 근데 주가가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었는데도 뭐 공교롭게 두 분이 가지고 온 종목이 다 어제는 힘을 좋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어려운데도 잘 버틴다라는 평가도 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경기 민감주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 3월 달부터 한 3, 4, 5월 세 달 동안 80% 올랐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될 수는 있겠는데 첫 번째는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관점들, 두 번째는 긴 시각의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만큼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되돌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의 기반을 가지고 되돌린다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조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원자재 가격들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도 조정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그 대표적으로는 유가를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지금 65달러대 WTI 기준으로 계속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계속 위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부담은 남아 있을 텐데 반대로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에 대한 부담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의 에틸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다 보니까 벌써 고점에서 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살짝 나오고 있는 하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동향들도 한 번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경기 민감주나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그러면은
정태근 팀장님은 KCC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건자재 부분은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작년 이어서 올해까지도 민간 분양은 괜찮을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에 재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건자재 부분도 괜찮죠.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건자재 예전보다 예전에 대비해서 건자재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수혜는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뭐 건자재에서도 사람 성격이 틀리듯이 어떤 종목을 볼 것인가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건자재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게 된다면 창호 쪽을 만약에 보게 되면 저는 KCC보다는 LG 하우시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금 재건축에 그 들어가는 창호 시장에 수주금의 절반 이상을 현재 그 LG 하우시스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수주량을 보면 50%고 그리고 수주 금액으로 보면은 재건축의 70%를 현재 그 LG 하우시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건자재 업체도 있지만은 이 건자재 시장에서 독점적 이 그 커지는 이 재건축 시장에서 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 매출을 다 가자 수주금을 다 가자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아마 LG 하우시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도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단지 그 창호라는 샷시 창호 쪽에 포커스를 맞춰 보게 되면 최근에 그 프리미엄 샷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LG 하우시스를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KCC보다 이 창호 쪽에 집중을 해봤을 때는 LG 하우시스도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KCC 한 줄평 앤 서브 준비되셨죠? 어떻게 하셨죠? 네, 서브 나올지는 이제 당연히. 새삼스럽게. 네, 예, 예. 안 새삼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KCC에 대해서는 일단 종합 건자재 백화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조정시 한번 담아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종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게다가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게 되면 여전히 확장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서브 종목 나가야겠죠. 네. 그쪽에 대해서 KCC 글라스라고 있습니다. 예, KCC에서 상장돼서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자재 쪽 당연히 유리다 보니까 그쪽 쓰이고요. 또 자동차용 유리도 만만치 않죠. 근데 지금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강화 유리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단가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 회사도 PHC 파이라입니다. 지금 쇼트지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죠. 그런 쪽을 봤을 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CC에 대한 한 줄평 원자재 종합백화점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KCC 글라스 이 서브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한 줄평도 듣고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뉴욕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겁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중생 철강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그리고 보험주라든지 이렇게 가는 종목도 분명히 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파는 거에만 주목을 하지 마시고 외국에 사는 업종이 아닌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했지만 대한항공도 그렇고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KCC도 그렇고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만 잘 선택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엄청나게 어제 팔았지만 사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 그걸 살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목요일이 또 내일까지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또 MSCI 지수와 관련된 편입 종목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도 밀리면 사자라는 쪽에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업종 집중해 보자라는 오늘 전략까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